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오는 31일과 1일날 대구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우리 가수 황용님, 대구 콘서트가 추가 티켓이 오픈된 다음에 다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먼저 31일 보겠습니다. SR석 매진입니다. R석 39석 남았습니다. S석 4석 남았습니다. 그리고 1일 같은 경우에는요. SR석 매진입니다. 그리고 R석 37석입니다. S석 90석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 그리고 연초를 황용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황용님을 사랑하는 팬의 감동 있는 사연과 함께 우리 황용님 조항조님의 정령을 열창했습니다. 아구역 2열 4번 강미숙님 혹시 어디 계시죠? 아구 저 밑에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서만 저, 잘 보여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연장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고요. 저희는 엄마의 두 딸 조은별 조성효입니다. 엄마 대신 저희가 사연을 보내요. 자녀분들이 또 대신 주고요. 저희 엄마는 젊고 예쁜 나이에 아빠를 먼저 하늘로 보내시고 엄마의 꽃 같은 세월을 전부 저희에게 바치셨어요. 우리만 위해서 살아오느라 자신은 뒤로 한 채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잊고 사셨지요. 그러던 엄마가 저희에게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한 게 바로 용님 노래였어요. 용님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고 기운을 얻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콘서트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티켓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용님 콘서트 티켓을 받고 소녀처럼 좋아하신 우리 엄마, 엄마 우리 다 컸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우리가 엄마 좋아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아시면서 조항조 선생님의 정령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게 좀 어머님이 따님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도 선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정말 지그시 부르는데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때 똑같이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이 가요.
4구역 2열 4번 강미숙님. 혹시 어디 계시죠? 아, 우리 저 밑에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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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여기서 많이 잘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연장에 계신 분은 저희 엄마고요. 저희는 엄마의 두 딸 조은별, 조성효입니다. 엄마 대신 저희가 사연을 보내요. 아, 자녀분들이 또 대신 주고요. 저희 엄마는 젊고 예쁜 나이에 아빠를 먼저 하늘로 보내시고 엄마의 꽃 같은 세월을 전부 저희에게 바치셨어요. 우리만 위해서 살아오느라 자신은 뒤로 한 채 본인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잊고 사셨지요. 그러던 엄마가 저희에게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한 게 바로 용미 노래였어요. 용님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고 기운을 얻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콘서트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돈 쓰는 게 싫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티켓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용님 콘서트 티켓을 받고 소녀처럼 좋아하신 우리 엄마, 엄마 우리 다 컸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사세요. 우리가 엄마 좋아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아시면서 조항조 선생님의 정령이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게 좀 어머님이 딸인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도 선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